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요 갈리아 원정 캠페인에서 로마로 했었죠. 족같은 로마. 하, 진짜 치가 떨린다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한니발 전쟁 시나리오에서 카르타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포이니 전쟁 당시이고요. 카르타고가 로마에게 패배한 지 20년이 지난 기원전 218년 뛰어난 장군인 한니발은 이베리아에서 카르타고의 강력한 용병 부대의 지휘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르타고의 무너진 위엄을 회복하고 로마가 가진 지중해 패권을 무너뜨려 그 자신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사군툼 함락을 시작으로 한니발은 로마와의 제2차 전쟁을 시작하려고 계획했지만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닌 매우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보여주었지만 모든 영민한 판단력을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히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난관이 카르타고와 그 승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르타고 군대는 로마에게 패퇴당할지라도 그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쉬움이야. 자, 숙적. 모든 라틴 세력과의 관계 막대한 외교 페널티. 모든 군대와 함선의 이동 거리 향상 15%. 사실 로마하고는 내가 캠페인 한번 켜봤는데 로마하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휴전할 수가 없어요. 아예 외교를 못합니다. 막혀있어요. 그냥 승리 조건은 뭐 이런 것이다. 로마군 아예 외교 불가능하고 다른 예를 들면 이제 마슬리아 같은 속주들하고는 가능합니다. 2차 포이니 전쟁이 여러분이 아는 그 한니발 전쟁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프닝도 있어요. 하니발, my son. Stand before the gods and swear. From this day until your last. That you will always be an enemy of Rome. 물론 지도도 좀 바뀌었습니다. And I am sent here to ask you to decide between peace and open conflict as if you truly have a choice. I choose war.
has come again. Finally. Our recent capture of Saguntum has cut the last bind of peace between our peoples. Rome will know only suffering from this day forth. In time, our armies will swarm across all Italy. Rome's allies will bow to Carthage or face annihilation alongside their Latin masters. Our home city in Africa may be secure, but as the majority of our forces are abroad, we must be wary of an enemy strike against it. In Iberia, further gains must be made. The land is rich in silver to aid our war against Rome. It is time for Carthage to ascend and dominate the Mediterranean. Baal Hamun be praised. 사실 2차 포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가 사실상 멸망하게 되고요. 반대로 로마는 엄청나게 크게 확장하게 되는데, 원래 이베리아 땅은 로마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2차 포니 전쟁에서 카르타고 식민지들을 먹으면서 로마가 이제 이베리아로 진입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 누구예요? 스키피오도 그렇고 그 뭐 하스드루발도 그렇고 그 여기 이베리아 땅에서 박터지게 싸웠는데, 근데 실제로 이베리아 땅이 이제 로마한테 넘어간 거는 훨씬 뒤, 그러니까 로마한테 이제 완전하게 이제 넘어간 거는 훨씬 뒤의 일이고, 뭐 예를 들면은 카이사르 시대에 카이사르가 살아 있을 때 그 세르토리우스라는 사람이 킨나파, 그러니까 막 민중파 쪽 사람이었던 세르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어디 에스파냐, 그러니까 그 히스파니아죠, 이베리아 반도 히스파니아로 도망가서 그 박터지게 이제 로마군을 맞아 싸웠었습니다. 그때 세르토리우스가 이제 뭐 자기 군대도 있지만은 그 이베리아 부족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그 작은 부족, 군소 부족들을 데리고 훈련시켜가지고 로마의 정규군을 맞아 싸웠는데, 그걸 보면은 참 이베리아의 저력이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 아무튼 그렇고 보면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근데 씨발 이거 지금 이건 갭 쓰레기 같지. 예상 수익이 돈이 왜 이렇게 적어? 카르타고는 지금 그랜드 캠페인도 그렇고. 근데 그때 세르토리우스를 상대했던 사람이 이제 젊은 날의 폼페이우스였는데, 아무리 뭐 젊다고 하지만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세르토리우스가 몇 년 동안이든 아무튼 굉장히 오래 여기서 계겼습니다. 결국 세르토리우스가 이제 거점, 주요 거점들에서 밀린 다음에는 게릴라 전을 통해서 그 폼페이우스를 괴롭혔고요. 세르토리우스는 결국 이제 폼페이우스는 잡혀준 게 아니고 자기 부하한테 암살당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이스파니아 남도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략도 정리가 되죠. 근데 완전하게 또 이게 완전하게 진짜 안정된 거는 아마 훨씬 나중일 거예요. 언젠진 기억이 안 나는데 재정 들어서 아마 그랬을걸? 이 캠페인은 이제 그랜드 캠페인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지금 그 이탈리아 속주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 이게 안 나와있나? 이 땅은 로마지. 요 또 어디는 또 에트루리아 연맹인가? 아무튼 이게 다 로마 땅이 아니에요. 여긴 또 삼륨족 땅이 있고요. 아마 지금 여기 안 뜨는 게 삼륨족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도도 좀 다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시칠리아에도 거점이 세 개나 있고요. 아프리카도 좀 달라요. 일단 그 트리폴리타나에 보시면은 그 이 새끼들이 뭐냐? 가라만타인가? 뭐 이 새끼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실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마실리는 우리 속국이고요. 아, 군사동맹국인가? 아무튼 동맹국이고,
마사 이실리라는 놈이 있는데 얘들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고 우리 적성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프리카도 혼란스러운 상태고 뭐 가라만타죠. 당연히 이제 가라만티아도 당연히 이제 잠재적인 적국이겠죠, 그죠? 북동 아프리카도 중부 아프리카죠. 중북부 아프리카도 혼란스러운 상태고 그다음에 이 뭐에 이제 서쪽 북서부 아프리카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방위 동맹 뭐 그런 애들이 있지만은 이 게임에서 동맹을 씨발 믿을 수가 있나? 여기 나 있던 마사이 실리 땅이고 루트비스라고 또 다른 팩션도 있고 대신 좀 이게 희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요 지역 보시면 원래 노바카르타고인가 뭐 이상한 놈이 있었잖아. 근데 걔들은 없어지고 다행히 또 카르타고 직할령이 있고요. 대신 리비아는 또 남아 있어요. 또 혼란스러워요. 난 지금 게임을 한번 켜보긴 했는데 그 뭐야 내가 연습 게임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 게임하는 게. 요영구는 또 본편하고 다르네, 그죠? 다르네. 이 외교 관계를 올려주네. 지금 효과들 보이시죠, 그죠? 법은 비슷한가? 법은 나름대로 비슷한 것 같은데 법도 좀 다르네. 아우 갑자기 코피가 나네. 코피래 참. 법도 좀 다르죠, 그죠? 법도 좀 다르고 요것도 좀 다른가? 이것도 좀 다르군요, 뭔가. 군사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군사는 뭐 다른 게 있겠나? 네, 군사는 별게 없는 것 같네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크게 뭐 차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포플리타이 병영 저게 필요하겠죠, 그죠? 포플리타이 병영.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부터 하나 연구해줄까? 자, 여기 보시면 로마하고 전쟁 중인데 처음부터. 근데 외교가 안 됩니다, 로마하고는. 일부러 이렇게 놨는가? 아무튼 외교가 안 되고. 리비아는 속국인 주제에 씨발 무역협정도 안 맺어 있네. We will gladly listen to your offers, but do not wrap them in lies. 네, 그렇구요. Come, my friend, speak. You. 일단은 그 맺을 수 있는 놈들하고 좀 I greet you 맺읍시다. as befits your reputation. Now, friend. We had heard of your great wisdom. Welcome, friend, welcome. I, in my lord's name, will give you a fair answer before the sun sets. I came as a supplicant and a go. 당연히 이런 애들하고는 그 별로 관계가 좋지 않겠지? Greetings in the name of Hermes. Are you brave or fool? We will gladly listen to your offers. I do not think of. Welcome. Speak.
우리 속국인인데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 좀 보이네요. 어디를 먼저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요. 이탈리아 일단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죠, 그죠?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거는 뭐 시칠리아를 통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무리인 것 같고. 이탈리아보다는 아프리카하고 이베리아의 적을 없애는데 우리가 좀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후방이 안정돼야, 그죠? 후방이 안정돼야 우리가 안심하고 로마의 엉덩이를 쑤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리비아 오플리타의 쓰레기들은 아프리카 장창병 없애버리고. 아, 카르타고하고 경기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아이, 쓰레기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요, 카르타고에 뭐 군항도 건선곡 있구나. 아무튼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호플리타이 변형이 있습니다. 호플리타이 변형이 있어요. 호플리타이 변형이 있고요. 아, 이게 뭐야? 외형극장이네. 우리가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사실리를 먼저 조지될까 아니면은 그 이 새끼들 뭐예요 이거? 가라반티아 새끼들을 먼저 조지될까 좀 고민이 들거든.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쨌든 얘들은 카르타고로 들어가주고. 자, 얘들 땅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얘들도 야씨 엄청 먼데? 그냥 얘들은 차라리 그냥 여기서 뭘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이걸 주면 카르타고 블리타이가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저는 공성무기 같은 건 안 쓰기 때문에 이거 없애주고요. 참 돈도 오지게 없네요. 진짜로 돈이 오지게 없네. 그 다음에 얘들 전부 다 아프리카 코끼리. 얘들은 뭐야? 얘들은 장군 이름이 누군데? 마고네. 마고가 이게 마고가 누구였더라? 그 한니발 동생이었나? 얘가 한니발이죠, 그죠? 얘가 한니발 바르카. 얘는 마고. 아유.
자, 요원 배치해주고 사군 차군 퉁. 여기 대군이 있는데 해군은 일단 여기 그 예, 일단 거점 많이 넣어줍시다. 이렇게 첫 턴을 넘깁시다. The spirits tell us that we should offer you gold. This sent. 헐, 시민 발전이었네. 지금은 잠깐 처음에 때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돈이 조금 생겼죠? 요 돈 가지고 무역함 같은 거 되는 대로 좀 지어줍시다. 오레타니? 오레타니 애들한테 개입하면은 How can I serve? We fight for you, my lord. 자, 턴 또 넘겨줍니다. 네,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정리를 안 해주면 왠지 두고두고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얘들 지금 거점 사이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좀 멀지 않나? 좀 느낌이 그런데.
외교 1단계 완료했죠? 리비아하고 가라만티아가 전쟁. 결국은 아프리카가 먼저 전쟁에 휩싸이네요. 자, 킬티키가 지금 보니까 털릴까 쪽이죠? 아, 켈티키는 여기 있네, 드렸구나. 자, 루시타니아가 에보라 전용했고요. 마실리가 지금 마사실리를 밀고 있네. 우리 지금 전쟁 중인 데가 어디야? 여기? 얘들이구나. You are welcome. Although my ancestors and people expect talk with purpose and honesty. Our ancestors your goods well. I do not think our people 지가 안 하겠다니까 어쩌겠습니까? Are you brave or foolish? Speak quickly and well. Speak ill. 하. I am here to listen if you speak. 권이 올리지 말걸. 첩자니까. 그 행위 피하는 거 첩자 행위 피하는 거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 자, 지금 보시면 점점 재정 압박이 시달리죠.
Garit, bless our journey. At your command. Lady Tanit, bless our journey. Are you ready to가데스 함락당에 있습니다. 역시 전선이 너무 넓구만. 레디 포 오더스. 위 파이트 포 유 마이 로드. 자카라만티아 군대하고 교전하고 있습니다. 적이 너무 많네, 가르타고도. 그죠? 내가 왜? 전선이 너무 길다. 특히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쪽 거점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코르도바 점령했습니다.
orders? Ready for further orders. 차라리 전선이 좀 많이 작았으면. Now we'll escape. My lord. 마사이 실리 망했고요. 쟤들 또 뭐야? 마우리? 마우리 정은 뭘까? Waiting for more orders. Laying an ambush. It is an honor to serve you. The next command, my lord. 저 로마군 공격해 왔는데. 로마군 처리했습니다. 돈이 너무 없군. 이대에 뭐 반란 터진다 그런 얘기 있지 않나? 비슷하군요. 고라지오에 반란 터지겠네. 보니까 속주가 제대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 그 리비아 자체도 문제고, 왜냐면 우리하고 종교가 지금 다르거든. 이 새끼들 지금 이상 종교 믿는 것 같은데. 가라만티아를 뭐 잡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리비아 자체도 지금 문제고, 얘들도 지금 문제예요. 얘들도 사실 우리하고 지금 같은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종교를 통일시키지 않는 한은 계속 문제가 발생할 텐데, 처음에 내가 진행을 너무 무리하게 한 걸 수도 있겠다. 지금 미디아에서 일어날 반란도 제대로 진압을 못하고 있다. 못할 것 같다. 그죠? 이게 한 지역을 점령하면은 한동안은 한 지역에 주둔해주면서 계속 그 치안을 유지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게 기본인데, 꾸라지 보니까 이거는 뭐 팅기스도 그렇고 지금 속주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잖아. 너무 머니까 오히려 이제 제때 구원해주거나 그런 게 되게 힘든 거예요.
한 턴만에 이제 거점들 사이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반란이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이 지역을 구원해줄 부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대가 전혀 없는 거죠.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픈 겁니다. 거기다 우리 영토는 지금 사방으로 다 떨어져 있고. 그 처음에 이제 한번 게임 한번 켜보고 게임이 쉬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쉽지가 않네. 어떻게 해주면 좀 쉬워질까? 일단은 이베리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먹어야겠어요. 지금 마실리라고 이상한 괴뢰 조직 괴뢰고 집단이 이제 그 버티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제 꼴 같지 않고 그 마실리 때문에 지금 종교가 요소 어긋나고 있잖아 이 지역에. 그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문화적 차이, 그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반란도가 지금 심하게 높아지는데 얘들하고도 관계를 좀 청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내 생각에는 이걸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버리고 패배의 귀감으로 삼고 다시 한번 게임을 시작해봅시다. 뭐 질 수도 있지 가질 거, 그지?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구만. 하니발, my son. 아까 봤던 거니까 보실 필요 없겠죠? 자, 이 지역에 카르타고 한니발 군대가 있고. 근데 사실 이베리아는 일단 뭐 속국들로 이루어져 있긴 해요.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지역들이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코르도바 같은 놈들의 공격을 받기에 되게 좀 많이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국들끼리도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내 생각에는 나는 아프리카를 먼저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그쪽 군항 하나 있지. 얘들은 별로 좋은 배가 아니다. 없애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리비아 보병대, 좋은 보병이죠. 카르타고 기병대, 노포 도창병, 길이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예, 한니발은 북아프리카도 이동해주고. 일단은 그 아프리카를 통일하죠.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맨 첫 턴에 곧장 이제 우리한테 그 휴전 걸어온 놈들이 있어요. 걔들한테 우리가 한번 먼저 휴전 걸어보죠. 내산 시키기 전에 한번 걸어보죠. 그러면은 돈을 좀 더 삥 뜯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린 돈이 필요하니까. 자. 봅시다. 얘들 첫 턴에 이제 휴전 걸어온 애들이죠. Therefore, welcome. Speak to the point. 자, 2,500원에 휴전했습니다. Welcome. Speak. Come on. Do not waste time. Better spend it hunting. My beep. Talk can be tasted. 자, 케세타니. I will listen. I cannot say for how long. The matters of state and a splendid bowl of olives demand attention. You offer gold for our favor. Gold. Excellent. We accept. And I give thanks to Athena for granting us all wisdom. 처음에 전쟁하고 있는 애들 중에 로마군은 다 휴전 가능하구나. 자, 이렇게 해주죠. 가라반티아, 가이툴리, 로마, 루시타니, 가이툴리, 가라만티아. 처음에 우리가 쳐줄게 이제 마오리 가이툴리면 좋겠죠. 물론 마사실리도 거기 포함되고. You are welcome. I do not think of gods of the afterlife. 고라지 보니까. Your coins have your ugly faced jewelers on them. None of my people want them in their purses. 이스파니아에서 난리 나겠네. At your command. My lord. An open coast requires noble men. 저희들은 한니발한테 들어가지고 마고우는 일단 한니발한테 부대를 다 줍니다. 보병 부대 쓸만한 거 다 주고 그 나머지 부대들은 일단 해산해 주고요.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그리고 얘들도 대장선 빼고 다 해체해 주고 얘들은 여기서 내정 봐주고 그리고 얘들은 자, 얘들은 카르타고로 들어가주고요. 자, 처음부터 군사 개설 연구해 주고. 속주는 여기다, 칙령은 여기다가 세금 징수. 어? 빵과 섞어서 효과 좀 다른데? 공공 질서가 플러스 7이네. 이렇게 해주는 걸로 하죠.
마오리와 가이툴리? 쟤들 자기들끼리 싸우네. 한니발은 계속 진격해 줍니다. 넘겨주고 리겨 가라만티아가 전쟁한다고 보고 Our Lord needs good fighters. Time to give you a full gun, Daniel. Ready for battle. How can I say nothing? あ、か、 로마 해군 보이지 않았나? 일단 얘들은 두고 자, 턴 넘기고요. 저벤 다시 돌아와 버리네. I respectfully ask that you consider opening your markets to us. 아이, 뭐 이러냐. 카르타고 지역에 그 질병인가 무슨 효과 생겼다.
일단 얘들은 내려가죠. 마우레타니아를 통일하기 전까지는 좀 그렇지? 좀 마실리하고 마사실리 전쟁, 엘레 카보네스하고 마스코네스 전쟁. 차턴 넘기고요. 뭔데? 자, 이제 마우레타니아를 통일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세이브 하나 해줄까? 요원들이 좀 보이네요. 저 참전해줘야 또 그 외교관계 안 깎이겠죠.
for you, my lord. None will. The path is blocked, my lord. 헐. 안 돼, 이까지 왔는데. 까지 왔는데다가 The way is blocked. 대등하군요. 사실 이런 전투를 원한 건 아닌데. 가이툴리 망했는데 사실 이런 전 를 원해서 이까지 온 건 아니에요. 덕분에 그 다음 턴 수입은 많이 늘었네. 설마 뭘 리비아가 가라만티한테 밀리겠습니까? 그래도 씨발 혹시 모르니까 카르타고로 보내주고. 너? 반란 조심해야겠네. 병력 빼면은 곧장 또 반란 터질 거 아니야, 그지? 끊을게요.